황세란 여행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병뚜껑 만드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유인균으로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두 종류의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병이죠. 유리병. 유리병에 쓰는 이제 뚜껑. 그리고 요렇게 천으로 요렇게 천으로 이제 만드는 뚜껑. 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발효식초 만드는 때까지. 오늘 요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이 병뚜껑에 대한 질문이 뭐 한 서너 번째 들어갈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 이제 장독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플라스틱 통이 있거나 아니면 유리병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권하는 것은 유리병입니다. 장독은 이제 숨을 쉬죠. 장독은 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균들이 쉽게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장독보다는 이제 유인균이라는 이 발효 종균을 여러분들이 접촉을 시키기 때문에 외부의 균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균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유리병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플라스틱 통은 어떻느냐 그러는데 초산 발효가 일어날 때는 초산이잖아요. 예, 초산이기 때문에 혹시나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올까 봐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병은 별로 권하지 않고 유리병을 많이 권합니다. 자, 이제 유리병을 쓰게 되면 보통은 이제 라겐락에서 그게 있죠. 저희 숨쉬는 병을 쓰는데 라겐락 병은 조그만합니다. 한 2리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2리터에다가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보통 뭐 서너 달에서 뭐 길게 걸리는 거 6개월 1년씩 걸리는데 그럼 6개월 기다려야 식초 딱 되고 2리터면 홀짝 먹고 나면 며칠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2리터 병보다는 이만한 이제 10리터 병이나 아니면 이따만한 이제 그 생수통 있죠. 20리터 병에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드는 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서 발효가 이렇게 끓어오르기 때문에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끓어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과일 식초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의외로 많이 이제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큰 병에다가 반 내지 한 3분의 2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병에 만들어 가지고 여유를 두는 게 더 좋지 너무 작은 병에다가 딸랑딸랑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병을 권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 뚜껑입니다. 자, 보통 이제 유리병에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뚜껑이 있죠. 요 뚜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겐락 병은 지 자체가 이제 숨쉬는 이제 그 병이 있습니다만은 큰 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뚜껑에다가 여러분들이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구멍을 뭐 0.8mm도 내보고 1mm도 내보고 1.5, 2mm, 3mm, 4mm, 5mm 뭐 별별 걸 다 내봤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을 봤었을 때 가장 발효에 적합한 구멍의 굵기가 1mm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처럼 이제 대량으로 이걸 할 때는 구멍을 낼 때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드릴 촉이죠. 요게 1mm 드릴 촉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1mm짜리 드릴 촉인데 요 드릴 촉을 드릴에다가 이렇게 꼽아 가지고 윙 해버리면 구멍이 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내도 되는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드릴이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1mm 드릴 촉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mm 드릴 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드릴에 끼워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 2mm, 3mm, 5mm 뭐 어떤 거는 10mm 뭐 이런 이제 그 드릴이 좀 굵습니다.
그래서 1mm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큰 이제 그 저 도구 상에 가야지 요걸 판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mm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정집에서 여기다 1mm 드릴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늘 있죠. 바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바늘 중에서 조금 굵은 바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늘입니다. 바늘이라고 딱 쳤었을 때 이게 뺀지입니다. 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꽉 잡죠. 이렇게 딱 요 뺀지를 가지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잡고 요걸 라이터 불로 이렇게 이제 달군다든지 아니면 가스불로 달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이제 벌겋게 달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이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벌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쑥 나겠죠. 이렇게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벤치가 없는데 벤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건 뜨겁다는데 손으로 잡으면 당연히 뜨겁죠. 그럼 벤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서 빌리십시오. 옆집에서 이거 뭐 벤치 한 번만 좀 쓰다 해가지고 빌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벤치 이거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하나 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꼭 벤치로 잡아가지고 벌겋게 달가서 구멍을 뚫어주면 끝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라든지 감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1mm 구멍 가지고 막히면 어떻게? 이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1mm 가지고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나 2mm로 뚫을래? 안 됩니다. 2mm를 뚫어 버리면 그걸로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1mm 가지고 안심을 못 하겠다. 내가 이제 발효식초 만들고 싶은 게 감이라든지 뭐 바나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구멍을 이제 좀 더 크게 뚫지 말고 차라리 1mm 구멍을 두 개를 뚫으세요. 두 개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겠다. 그럼 1mm짜리 세 개를 뚫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mm를 뚫으라는 이유는 1mm를 해야만이 벌레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가스가 꾸준하게 이렇게 빠져나오죠. 가스가 꾸준하게 빠져나오니까 여기로 계속 나오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볼 때 1mm 구멍이 제일 낫더라. 그리고 드릴로 하면 편리한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바늘, 굵은 바늘, 좀 큰 바늘 그걸 가지고 달가 가지고 뚫으면 된다. 한 개 가지고 어려우면 두 개를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 가지고 충분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가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뚫고 그래도 염려면 세 개 뚫으면 되죠. 자, 이제 요거 병 뚜껑 만드는 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건지 저희들 그 발효 연구실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들 연구실에 와서 딱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늘을 불 달가가 탁 누질 뿌면 되니까 자, 요 뚜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식초를 만들 때 이제 유인균이 복합균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효모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또 초산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효를 할 때는 일단은 스타트는 알코올이 돼야 됩니다. 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균을 발효 종자균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처음에는 효모들이 먼저 활성화됩니다. 효모가 이 덩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효모가 활성화되는데 효모들은 공기를 싫어하는 균입니다. 공기를 싫어하는 균을 우리는 이제 현기성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짧게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짧게 뚫어야지 효모들이 안에서 발효를 하면 이제 가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효모는 공기를 어쩌든 차단을 시켜주고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가야만이 쥐가 발효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 하면 뚜껑을 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자꾸 들어가죠. 그러면 효모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 공기가 싫은데 자꾸 공기를 넣어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 발효가 아무래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때는 어쨌든 한 달 정도는 뚜껑을 안 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책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술이 된다. 그다음에 보름 정도 되면 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정밀한 온도를 맞췄을 때 이제 그 시간에 되는 거지 보통 가정집에서는 그런 온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놔두면 웬만하면 아주 맛있는 알코올 발효가 잘 돼가지고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때 필수 요건이 뚜껑을 열지 않는 거고 그럼 안에 가스들은 구멍을 내주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외부의 공기들은 구멍이 작기 때문에 밖으로 안으로 안 들어간다.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술 맛을 싹 봤는데 약간 술이 좀 덜 된 것 같아. 좀 그렇게 맛이 없다. 이러면 한 달 정도 더 놔두세요. 한 두 달 정도 놔두면 반드시 맛있는 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맛있는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맛있는 술이 돼야 됩니다. 맛있는 술이 되려고 그러면 뚜껑을 안 열어줘야 됩니다. 뚜껑을 안 열어주면 안에 있는 요 유인균이 지가 알아서 99% 다 알아서 합니다. 사람이 실제 발효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균이 다 합니다. 월급을 안 주도 얘들은 파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균들이 다 알아서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다려보고 맛보고 술맛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두 달을 기다리고 싶죠. 그러면 반드시 맛있는 술맛이 됩니다. 자, 일단 맛있는 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 이 뚜껑을 벗겨내고 이 뚜껑을 씌워줘야 됩니다. 이 뚜껑을. 자, 이 뚜껑의 비밀이 뭔고 하니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천이 이게 천입니다. 방수천이에요. 방수. 이제 방수천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청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방수천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방수천은 공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초산 발효를 할 때는 이제 그 1차 알코올이 되고 난 뒤에 그걸 그라주고 난 뒤에 초산 발효로 술이 잘 익고 난 뒤에는 이제 초산 식초로 진행을 시켜야 되죠. 식초로 진행시킬 때는 뚜껑을 바꿔주려 했는데 초산균들은 공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아까 술이 될 때는 어쨌든 공기를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초산균들은 공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산균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요 뚜껑의 비밀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요거는 방수천이라 가지고 공기가 차단이 되는데 요 중간에 보면 망이 있습니다. 망이 요거 이제 망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요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는 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바늘 구멍 하나 내주면 되는데 그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초산 발효를 할 때는 이따만한 구멍을 하나 딱 내줘야 됩니다. 딱 내주면. 근데 요 구멍을 딱 뚫어버리면 요쪽으로 발효 도중에 여러 가지 벌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망, 그물망 같은 망을 쳤습니다. 요거는 우리 동네 이제 옷수선하는 집이 있습니다. 현에네 거기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락 이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만들어서 요거 한 장에 저희들이 주문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2,5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 장 보내주세요. 택배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장 이하로는 주문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500장 넘게 이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10장 단위로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뭐 한 개 500원 남군다는 거는 안 남고 여러분한테 준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천이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계속 쓸 수 있죠. 자, 요 원리를 아시겠죠? 요 구멍을, 그럼, 여기를 만약에 구멍을 우리가 이제 헝겊이라, 저기 무슨 삼배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 되면 공기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는 초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독한 식초가 돼버립니다. 아주 센, 여러분들 뭐 조금만 운행 마시고 막 몸을 떠는 이제 그런 독한 식초가 되죠. 근데 이제 황세랑 박사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 뚜껑이라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요렇게 공기를 적게 노출시킴으로 해가지고 유산균하고 초산균 발효를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유인균으로 발효한 식초는 대부분 이제 식초들이 이게 뭐 식초냐 음료냐 할 정도로 되게 맛있게 되죠. 그게 바로 초산 발효를 할 때 공기를 조절한 거예요. 공기를 조절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방수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그물망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종이는, 기름종이입니다. 기름종이. 자, 기름종이는 아까 요 천, 이게 방수천, 그 다음에 기름종이, 둘 다 공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종이를, 여기는 문방구가도 팔고,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도 팝니다. 기름종이를 여러분들 사가지고 적당하게 병뚜껑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죠. 여기는 이제 요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한지 있죠. 이 문방구 가면 한지 팝니다. 한지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한지 이런 거 뭐 한 3,000원치만 사면 큰 거 한 장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지를 중간에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들어가죠. 여기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기름종이니까, 요건 기름종이니까 공기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고 여기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공기가, 많은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로 만드는 거는 이게 좀 잘 찢어지기도 하고 뭐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고 뭐 이래 가지고 천으로 만드는 거는 뭐 세탁해서 쓰면 되니까 한번 쓰고 지저분해지면 다시 또 씻고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이제 식초를 만들 때는 일단 맛있는 술이 돼야 된다. 술이 되려고 그러면 공기를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예 공기 구멍을 안 만들어 오면 안에서 가스가 생겨 가지고 뚜껑 열면 이렇게 막 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팍 안 되고로 바늘 구멍 하나만 내주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주 맛있는 술이 되고 난 뒤에는 너무 공기를 많이 노출시켜 버리면 독한 식초가 돼 버리니까 이제 요렇게 적당하게 공기구멍을 만들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공기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위에 초막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얀 초막, 하얀 곰팡이 또 생기고 막 초막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있죠. 저기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한 어떤 식재료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식재료는 한 2, 3일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그 초막을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그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초산균들이 활성화되죠. 이제 또 초막이 생기면 며칠 있다가 또 깨줍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뒤에는 초막이 잘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생기다가도 아주 얇게 생깁니다. 그거는 점점 이제 물을 익어가고 있다. 식초가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푹 이제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식초 만난다고 이렇게 다 식초가 아니죠. 저희들이 해보면서 6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식초를 익힌 거하고 1년 정도 익힌 거하고 2년 정도 익힌 거하고 3년 익힌 거하고 확실히 품질이 다릅니다. 이게 해가 지날수록 한 해가 지날수록 식초가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2년 정도 된 거는 더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될수록 참 좋다는 걸 저희들이 실제로 또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빨리 드시려고 그러면 몇 달 안에도 식초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지만, 그거하고 1년 정도 이제 익힌 거하고는 벌써 딱 맛이 보면 맛이 벌써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 그 뚜껑 이거 정말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 드렸는데도 나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설명해줘.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막 정말로 더 리얼하게, 더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뚜껑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 15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영상을. 근데 좋아요 눌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요 옆에 싫어요가 있습니다. 싫어요 눌릴 것 같으면 아예 눌리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리든지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병뚜껑 발효 식초 뚜껑은 꼭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처음 한번 또 초산 발효할 때는 또 다른 뚜껑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